오창희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인권이라는 점을 다양한 교육과 저술로 활발히 알리고 계시는 분이다. 네. 여기에 더해서 본인 소개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특별히 없는데, 네. 유튜브잖아요. 네. 저도 유튜브 하나 하는데, 아, 그래요? 독자가 아직 1,000명이 안 돼가지고. 오창익 TV입니다. 오창익 TV. 이상하고 핫하고 네. 복장 터지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경북 예천에서 수해실종자를 찾다가 해병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이 전개되고 뉴스를 못 따라잡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 최상병이 순직하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박종훈 전 대령과 국방부 간에 해병대 지도부 간에 이런 이제 논쟁이 되면서 이게 항명죄다 뭐 그 기밀을 유출했다 뭐 이런 사건으로 가고 있고 이게 이제 박종훈 전 대령의 그 수사단장의 녹취에 의해서 보면 윗선이 개입했는데 그 윗선이 VIP가 아니냐 뭐 경로했다더라 네. 뭐 이런 것들이 육성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전개되는 전반적인 과정 이런 이제 좀 국가 권력이 개입한 사건 많이 다뤄보셨던 오창익 국장님이시니까 좀 전반적인 얘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네. 실종자가 생겼어요. 우리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네. 하여튼 사망자가 있으니까 수색을 해야 되는데 해병대 요청을 해가지고 대민 지원을 나왔는데 네. 해병대 상징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네. 빨간색을 입히고 이제 강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사진 요 비슷한데 여긴 강은 아닌데요. 네. 이렇게 한 줄로 서가지고 이쪽에 네. 들어가는 사진 있었죠. 그런데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이거는 급류가 보이진 않는데 급류가 있어서 장갑차도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어떤 사진을 보든 간에 뭐 들어가기 전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 보면 구명 조끼도 안 입었잖아요. 네. 구명 작업을 직업적으로 하는 119도 이런 데 들어갈 땐 구명 조끼 있고 그다음에 안전장치 로프 같은 걸 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해병대 아무리 뭐 귀신 잡는 해병이라 하더라도 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최수근 일병이 희생당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죽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었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 입장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멀쩡한 자식이 가서 군에서 그렇게 죽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잖아요. 네. 그 답을 해병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수근 일병 뭐 죽은 다음에 상병으로 추사했다 하는 건데 그건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지 일병이냐 상병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네. 하여튼 그 최수근 상병의 죽음의 원인이 뭐냐 네. 어떻게 죽어갔냐를 밝히는 게 핵심인데 갑자기 이상한 사태로 돌아가기 네.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가 다 된 내용이지만 빨간 옷 티셔츠만 입고 들어간 사진들이 사단장이랑 보고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대민 지원에서 이제 해병대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게 뭐 이런 이제 맥락의 지시도 이제 내려온 것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결국엔 박종훈 대령이 사단장을 포함해서 누구누구들을 기소하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보고서를 만든 거잖아요. 네네. 네. 기소가 입건을 한 네, 거죠. 입건을, 그래서 예. 일부러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살인이라고 볼 수는 네. 없지만 네. 과실치사는 분명하다. 네. 왜냐하면 카메라용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당장의 공명심은 부각됐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병사들에게 안전장치, 안전장군 하나도 채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지휘 책임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잖아요. 보기 좋게 빨간색 입고 우리 해병대가 뭔가 역할을 하는 거 보여달라. 특히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병사들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사단장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모품처럼 소모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죠. 네. 근데 이 책임을 어떻게 물었냐면 그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병대 사단장을 비롯한 8명의 그 간부들이 책임이 있다고 확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수사 결과를 뭐 나중에 검찰도 가야 돼. 그 전에 이제 민간 경찰에 왔다가 검찰에 가고 또 재판에 네. 붙여봐야 유무죄를 따질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 단계에서 국방부는
그냥 입건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막고 입건을 했고 그걸 경북경찰청에 보냈는데 네. 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보냈는데 갑자기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돌려받은 거예요, 서류를.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난 거죠. 돌려받게 된 까닭이 뭐냐. 그럼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는데 결재를 이미 했는데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해병대 사령관 아니에요. 네. 장관의 지휘를 받는 소위 부하의 지휘에 있으니까 그럼 누구냐. 그럼 상식적으로 대통령밖에 없다. 네. 대통령이 뭔가 또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네. 거고 그 대통령실의 조치와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이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당시에 경로했다. 네. 이딴 일로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누가 사단장하냐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뭐 설득력 있는 얘기죠.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실과 비슷한 어떤 절대 권력이 움직여서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난 수사 서류를 돌려받은 거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근데 만약에 그럼 진짜로 그 대통령이 경로를 해서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질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되나요? 대통령은 다른 건 몰라도 뭐 물론 홍범도 장군 이런 것도 잘 알고 이념도 잘 알고 그러시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검찰총장을 했으니까. 이건 수사에 대놓고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법부당한 행위예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에 개입할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법률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거고 예전에 이태원 참사 가지고 행안부 장관을 탄핵 소추했을 때 안 됐잖아요. 네. 기각된 이유가 뭐냐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건데 그럼 뭐 법조 모범생들이 그런 판결 하겠거니 싶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부적절한 거와 명백한 위법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부적절하긴 했지만 장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하진 않았지만 명백한 법률 위반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병대 사건의 경우에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을 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 약간 그거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박 대령이 본인이 이제 VIP가 경로했다라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령관은 김계환 사령관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편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진실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를테면 진상규명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박 대령에게 걸려있지만 박 대령을 넘어서 최상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건이 해결되든 간에 최상병이 왜 죽었냐, 막을 수 있는 죽음이 왜 터졌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하여튼 박대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긴 어렵죠.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뭐 1년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한참 남아있으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기관이 이걸 다뤄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있고요. 근데 국정조사라는 게 뭐 만만치 않다는 게 우리가 뭐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쓰는 방법이 특검입니다. 이전에 특별검사제가 처음 시작됐을 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뭐 온로비 특검 뭐 이런 거였어요. 막상 파헤치니까 별것도 없더라 이런 거였거든요. 안드리긴 본명만 나왔던 그 그렇죠. 특검. 예. 기억나는 것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든 아니든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큰 사건이에요.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죠. 밝힐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검. 이제 한국장님 보시기에 실체적 진실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뭐 과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장관이 결재한 사건을 다시 회수하고 뭐 이런 의사결정에 실수가 있었으면 이 사건을 어쨌든 모양새 있게 끌고 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항명이다 이렇게 가고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정신 굉장히 입각한 군인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온 분을 마치 뭐 정부에 반하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프레임에서 몰아가고 있는 이 정치 이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자주 보여주는 태도예요. 장모가 구속됐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전에 일원도 안 받았다고 그러더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리투아니아에서 뭐 쇼핑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니까 그러니까 불리하거나 좀 그런 건 빠집니다. 특히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 없잖아요. 장관들도 발언하지 않고 차관들에게 맡겨놓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대통령이 경로에서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렸다라는 거고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범죄도 있구나 우리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천만다행으로 군사법원에서 저는 그냥 무사 통과될 줄 알았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게 또 논란이었죠. 아니 왜냐면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 만약 항명죄가 되려면 해병대 사령관이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대통령 말씀을 전해들었다는 얘기는 부인하지만 그렇다고 박 대령이 박정원 대령이 항명했다는 얘기는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엉거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룰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항명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호권자 입장에서는 항명이라는 거 지금 진술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기각된 거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뭐 저 깊은 속내는 모르겠지만 또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군사법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전시도 아닌데 왜 군인들 사건을 지들끼리 하면서 쌈싸먹냐. 이런 지적이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뭐 성찰? 또는 뭐 자기 방어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번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의혹이 있으면 말해야죠. 설명해야죠. 그게 대통령의 기본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사무국장님 보시기에 이 사건이 지금 영장에 다행히 기각이 돼서 박정원 대령 인신이나 이런 게 구속된 상황은 아니고 박정원 대령 뭐 국회의원들 만나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딱 한마디 했다고 해요. 자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해상병 사건의 진실을 꼭 좀 밝혀달라.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 저도 보고 좀 먹먹한 느낌도 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는 항명수계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항명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응이 가장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시민사회나 국회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사실 할 일은 없고 국회는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정조사해서 실체적 진실이 다가가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겠죠. 보통 그런 경우 여당이 반대하거나 회방 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 되면 특검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건 정말 명명백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징병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수근이라는 젊은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건강하니까 군대 간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라 해병대를 자원 입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튼실한 젊은이였잖아요. 근데 장갑차도 못 들어가는 급류에 그것도 사단장 보기에 좋으라고 텔레비전 카메라가 취재하기 좋으라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 국가가 이렇게 허무맹랑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돼요. 그거는 책무입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죠. 그리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은 사실 나오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다들 부인하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박정훈 대령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과연 이 항명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나 이런 거를 뭐 VIP에 대한 내용을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죠. 그러나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 우리가 모르잖아요. 인상이 뭐 진짜 해병 같다. 이런 건 그냥 인상 비평이기 때문에 인상은 그렇지만 속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사를 해보자 또는 수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박정원 대령이 생긴 것과 달리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국론 분열을 일으키려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때 막 보면 막 고향 나오고 그러잖아요. 고향도 뭐 경상도여서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들. 아니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때도 뭐 고향이 어디냐 하면 안 나오니까 뭐 남편 고향이 어디냐 뭐 누구 고향이 어디냐 막 이렇게 찾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상한 마녀사냥 하지 말고 실질적 진실을 밝혀보자. 그러면 지금의 수사 구조 가지고 밝힐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수사 구조는 박정훈이란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박정훈 대령을 감옥에 가두는 게 전부인, 목표의 전부인, 최상병 사건 없어지고 이런 수사이기 때문에 그럼 객관적인 수사를 해보자. 우리가 헌정질서를 운영하면서 특검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올로비 가지고도 했는데 최상병의 죽음을 가지고 왜 못하냐. 더더군다나 해야죠. 항상 마무리를 할 때 알림장을 쓰거든요. 선생님은 알림장 써주시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대통령과 국방부에 숙제를 좀 내주신다면 어떤 숙제를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 사건의 핵심 숙제보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게 아 구속영장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다행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최수근이라는 젊은이가 왜 죽었냐는 거예요. 대민 지원 나가면 죽습니까?
아니어야 되잖아.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깊숙이 개입한 게 해병대 사단장의 공명심이 아니겠는가라는 의심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지 아닌지 따져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억울한 죽음이 되면 안 돼요. 네. 누구든지 그렇게 함부로 죽으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는 없어요.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거고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네. 이게 해병대 사태의 핵심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20살 젊은이들이 군대 가야 돼요. 네. 이런 군대 어떻게 갑니까? 또 하나. 이런 군대에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들 어떻게 보냅니까? 믿고 맡겨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국가는 국가를 네.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무슨 사령관 아주 무거운 별들 달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수근 상병의 죽음입니다. 네.